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와 건물 외관의 모습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1호선 경인교대 입구역과 계산역 사이에 있어서 양쪽 모두 도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에요. 이 교대 입구역이 522m, 계산역이 893m니까 교대역 쪽이 10분 안으로 가실 수가 있어서 좀 더 가깝겠네요. 주변에는 이 경인교대뿐만이 아니라 이 학군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해서초등학교나 북인천중학교는 뭐 도보로 2, 3분이면 해당 매물에서 가실 수가 있어요. 저 정면에 보이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지형 빌라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주변에 뭐 이런 빌라나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조용한 주택가예요. 시장이 또한 10분 안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동사무소도 바로 인접이 되어 있고 교대 이 대학가 주변으로 보시면 먹거리 상권이나 맛집들도 많이 있어서 생활권은 굉장히 편리한데요. 현재 단지 내 모습 보고 계시는데 최고층이 4층이고요. 그중 해당 오실은 로얄층이죠.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출입문에서부터 도어락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고요.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현재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올수리가 된 후에 입주 청소까지 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해요. 지금 보이는 방이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앞쪽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있고요. 내부 샤시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 베란다 샤시도 모두 다 교체를 했어요. 수전이 있는 걸로 이쪽에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되고요. 보일러도 이번에 수리하면서 교체했어요. 2024년식이네요. 같은 단지는 아닌데요. 이쪽 바로 옆으로도 이렇게 또 빌라가 있어서 동강 거리가 1300 떨어져 있고요. 베란다 쪽 바닥 타일, 벽면 탄성 코트 처리는 다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방 위쪽에 보시면 원형 LED 등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안방이고요. 샤시는 전체 다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폰이나 스위치, 이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 이런 액세서리들도 다 교체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이 걸레받이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바로 옆으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저 안쪽에 보시면 환기창도 놔져 있어요. 인터폰도 새로 교체를 했고요. 이쪽이 중간방입니다. 미닫이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역시나 새로 교체가 됐고요. 이쪽도 샷시 다 교체된 모습이죠. 교대 입구역이다 보니 또 이 월세나 이런 부분들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네, 베란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학군이라든가 뭐 시장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나 뭐 등산로 그리고 수도권 쪽에 출퇴근하실 때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다 고속도로도 인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방 크기는 바로 자막으로 확인하셨고요. 이 옆쪽으로가 이제 안방 크기 3330에 3430 나옵니다. 천장의 모든 이 전등도 다 LED 등으로 교체됐어요. 이제 화장실 보실 텐데요. 바닥과 벽면 타일은 대리석 느낌의 일체형으로 해서 타일도 다 교체가 됐고요. 변기, 세면대, 수납장에 모두 새로 교체된 모습이에요. 이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놔져 있고 이 화장실 크기는 1310에 2180 나옵니다. 아, 그리고 해당 매물이 이 4개 동에 2000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데요. 배관 공사까지 완료를 다 했어요. 중간방 크기 2240에 2420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이 보이는 벽면 쪽에 냉장고 자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족한 공간은 미닫이 문, 방 문을 개방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3구짜리 가스 쿡탑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의 벽면 타일도 교체가 되어 있죠. 주방과 화장실에는 다 환기창이 낮아 있는 구조예요. 싱크대 상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해서 모두 교체가 됐고요.
싱크대 앞에서부터 보이는 벽면까지 이 주방 앞 크기를 쟀는데요. 2380에 3290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산동에 위치한 뭐 학군이나 또 뭐 시장도 인접이 되어 있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경인교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4개동의 2층 빌라를 소개해드린 태강 부동산 TV였고요.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좋은 매물 보실 수가 있어요. 실매물 보시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